네, 쩐의 전쟁 신세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 상승과 함께 더더욱 뜨거운 반응 보여주고 계신데요. 바로 참가자들과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상 차장, 송동현 팀장 그리고 김근호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 35.17%로 오늘도 박현상 차장이 1위를 달립니다. 2위는 22.69%로 김근호 연구원 그리고 3위는 누적 수익률 -25.05%의 송동현 팀장입니다. 오늘 1위를 기록한 박현상 차장이 송동현 팀장의 영토를 또 한 개 빼앗았습니다. 송동현 팀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요. 총 37개로 압도적인 영토 확장세 이어갑니다. 송동현 팀장님은 남은 영토는 단 8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고요. 김근호 연구원은 15개를 가진 상황입니다. 1위 박현상 차장의 포트폴리오 자세히 살펴볼게요. 박현상 차장 현재 수익률 1.68%, 누적 수익률 35%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자화전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 켜고 있고 어제 편입한 레고캔바이오는 0.52% 하락 중입니다. 2위 김근호 연구원은 현대백화점 역시나 18%대 상승세입니다. 원풍물산도 0.38% 수익 중이고요. 월덱스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수익률 13%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3위 송동현 팀장 현재 수익률 0.69%, 누적 수익률 -25%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 두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과연 앞으로 수익 회복이 가능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현재 지금 누적 수익률 22%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엘벨 인베스먼트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포트에서 현대백화점이 순항 중이죠. 지금 수익률이 18%가 넘는데요. 앞으로도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이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더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아실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최근에 또 기관 물량들도 많이 들어왔고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도 변하지 않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지금 주봉 보면은 이제 단기 평선들이 중기 장기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면세점 부분의 회복 이런 부분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이제 돌파하고 결국에 이제 13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격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월덱스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저점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펀더멘털 상으로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보면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의 물량들이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지나서 3분기, 4분기에도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좀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다. 6천원 초반대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고 보유하고 홀딩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서 그냥 돌리실 게 아니고요. 일단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백화점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월덱스도 저점을 찍고 곧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엘벨 인베스먼트 김근호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근호 연구원이 바짝 따라잡고 있지만 송동현 팀장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도 쩐의 전쟁 신세계 함께해 주세요.